제가 5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뭐 해가지고 저분들은 단체 이름으로도 우리가 고소고발할 것이고 네. 개인 대표자, 저명자들 다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원비어 청년 사건 이후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2017년 8월 이후에는 북한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대남공작을 벌렸고 무슨 근거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조정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 못하면 당신들은 3억 원 이상의 벌금을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차종환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저 차종환 박사는 빨갱이다, 종북이다 그래가지고 차종환 박사가 그 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수를 걸었어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5만 달러, 3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재판을 걸 것이고 미국에서도 내가 국제재판을 걸어서 돈에 미친놈은 돈으로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명서 발표한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5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그렇지.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뭐 해가지고 5만 가지 수십 개 뭐 단체 이름을 넣었는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분들은 단체 이름으로도 우리가 고소고발할 것이고 그다음에 개인 대표자, 서명자들 다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2017년 8월 이후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자는 아무도 북한에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2017년 8월 이후 정치인이건 기자건 언론인이건 목회자건 보건복지 식량 의료 지원을 하라는 사람이건 북한에는 아무도 못 가고 있어요. 오직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일행만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 외에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원비어 청년 사건 이후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내가 2017년 8월 이후에는 북한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대남공작을 벌렸고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고 종북으로 몰고 이단 사이비로 몬 사람들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조정을 받고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 못하면 당신들은 3억 원 이상의 벌금을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차종환 박사라고 있었습니다. 예. 차종환 박사, 이분의 아드님이 로스앤젤레스 검찰에서 3위의 서열에 있는 분이세요. 지금 아주 고위직이죠. 검찰 고위직인데 우리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도시만 다루면 에이 뭐 전체 연방 정부가 더 위가 아니냐라고 할 때 로스앤젤레스 의회의 의원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보좌관 수보다 3배나 더 많고 네.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 예산도 로스앤젤레스 예산이 대한민국 정부 예산과 거의 근사치까지 갈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고위직 검사인데 아버지를 차종환 박사라고 하는 분을 이 극우 중령 출신의 극우 분자가 계속 종북이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 수근수근 되고 또 마이크를 잡고도 그렇고 뭐 공식적으로도 망신을 주는 거예요. 저 노인네 차종환 박사는 지금 92세거든요. 저 차종환 박사는 빨갱이다, 종북이다 그래가지고 차종환 박사가 그 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수를 걸었어요. 미국에서는 고소고발을 수라고 해요. 예. 수를 걸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5만 달러 미국 화폐로 25만 달러면 거의 3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그것을 판결이 나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재판을 걸 것이고 미국에서도 내가 국제재판을 걸어서 응당 사실 확인이 아닌 거짓과 위선과 조작과 날조와 그리고 뇌피셜과 추측과 자주를 받아서 이런 짓을 하는 자들에게는 단체들에게는 가감없이 금융치료를 제가 해줄 겁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얼마든지 저를 공격하십시오. 종북 빨갱이요. 나는 북한에 가면 북한 관계자들이 굉장히 나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냐? 너무 꼬장꼬장하고 보여주는 것만 내가 보려고 그러질 않고 조건이 많고 내 속에 검사가 100명이 들어가 있고 기자가 100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목사님 속에는 기자가 100명 있고 검사가 100명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 깐깐하고 너무나 사실관계 확인을 꼭 짚고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북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며칠 몇 번만 다니면 볼게 없어.
혁명사 적지 다니고 뭐 보여주는 거 보여주고 볼 게 없어요. 그러면 나는 생산적으로 북녘의 교회, 자 교회당을 방문하고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렇게 다 보여주기 좀 껄끄러운 것도 나는 요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20여권의 책이 나온 겁니다. 북한에 관한 책을 내가 20여권 쓴 거고 그래서 내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강연을 한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는 지자체 학교, 교회, 성당, 절간, 민족종교, 전국농민의 사나, 민주노총 사나 불러주는 곳은 다 가서 진보, 보수, 중도 다 가지 않습니까 내가.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연이 재미가 없고 뭐 남이 한 소리 하고 정보나 이런 자료도 희귀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겠습니까? 안 부르죠. 그랬는데 국민일보마저도 국민일보도 내가 평양 봉수교회에서 두루마기 입고 설교한 거를 칼라로 실어줬다고 신문 지면에 대서특필 해주고 국민일보 유튜브에도 내가 출연을 몇 번 했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서 금요 설교도 하고 또 이용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총재로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강연도 몇 번 했고 지난 가을에도 강연을 했습니다. 지난해 몇 달 전에도. 그러면은 제가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고 하는 김혜선 목사가 뭐 충청도의 로뎀 기도원, 로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 담임 교역자로 등재돼 있는데 이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속된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목회자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가장 재빠르게 나를 이단으로 몰아가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도권 교회 기독교 총연합회가 발표를 한 것이고 한기총이 발표하고 이렇게 간 건데 전천후적으로 이렇게 저를 공격한 건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은 내가 정말 은혜로운 목사고 목숨 걸고 북한 사역을 하는 분이고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방법으로 탑다운 방식 또 바텀업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을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우리에게 통일 열망을 심어준다고 극찬을 했던 한국교회가 갑자기 내가 살아있는 권력과 맞짱 뜬다고 이단으로 몰고 정부 빨갱이로 모는 이런 위선과 허위를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그동안 나를 이단을 나를 설교를 시키고 초청을 하고 나를 이렇게 보도를 해줬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에 미친놈은 돈으로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야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자기들을 죄를 까발렸다는 이유로 최 목사님한테 간첩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우리 동네에 또 태극기 부대가 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 최 목사라는 사람이 종북 빨갱이야 막 그래갖고 그러면 나도 빨갱이겠네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 빨갱이 맞대는 거예요, 정보고. 당신들이 그렇게 빨갱이 이러는데 진짜로 당신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정말로 그 권력이 한마디 하면 쫙 해가지고 다른 소리를 일체 하지 못하게 하는 정권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몇 군데가 있는데 중국 공산당하고 북한입니다. 당신들이 누구와 닮아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수를 섬긴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손에 왕자 새기고 총구하고 친하고 건재라고 친한 사람들을 무당들 그 무당파들을 어떻게 지지를 하고 그들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의 죄를 까발리고 정말 그 온 인생 목숨을 다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을 가지고 마녀사냥을 할 수 있냐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역사는 친일과 매국이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역사가 바로 마녀사냥입니다.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